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이 진정한 주님의 축복,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 축복을 온전히 전파해서 그 전파를 받고 그 말씀을 받는 자마다 진정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축복의 은혜를 주시겠어 오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고자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제가 볼 때는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셉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게 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건방지게도 십자가 능력이라 능력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안 믿는 사람은 제가 제쳐놓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 놔둬요. 안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한번 우리들의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수십 년 예수를 믿어오지만 제가 12년 전에 이 말씀 세계로 들어오기 전까지 솔직히 저도 능력인 줄 알았어요. 예, 저에게 이만 은혜 세계가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내놓는 나의 작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평신도 시절에 평신도로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시멘트가 묻고 난리요. 왜 시멘트 다 묻지 않습니까? 바닥에도 그러고 이런 벽 같은 데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다 있어요, 자잘하게. 근데 제 눈에 그런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사찰 집사를 자청했어요. 제가 무고수로 제가 7개월 동안 제가 일했습니다. 제가 그때 제 어머니 모시고 있었고, 제 아들이 남매인데 하나는 깐난쟁이고 하나는 어렸어요. 4살 됐어요. 3살, 4살. 그러니까 저한테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잘했다고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그마한 섬김이라도 제가 했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자랑거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것이 진정한 것이 아니었네.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세계에 가고자 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 세계에 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세계도 똑같아요.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진주와 같은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그 형태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아멘. 죄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그 자리에요. 그걸 우리들이 다 두고 절절히 느끼고 있는데
어느 날, 지금까지 다 내가 느낀 것이 다가 아니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아하. 마태복음 7장 말씀과 같이 주유주 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귀신 쫓는 것은 주님의 이름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친다. 주님의 이름으로밖에 더 됩니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말씀도 깨달아서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있는 자들이 온전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네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한다고 못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의 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한 가지예요. 아버지 의에 거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알게 해서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지금까지 큰 은혜가 있다고 있었는데 뭐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놔두고 제 자신에 대해서 네가 허신한다고 했느냐? 네가 교회에 섬긴다고 섬겼느냐? 그렇지만 그 모습이 어떻다?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은혜, 진정한 하나님의 당신의 것을 내드리기 위해서 내가 낳은 자식들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자식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사단한테 잠시 이 욥을 건들게 합니다. 그래서 큰 동방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이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귀로만 듣는 신앙으로도 이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축복이 다가 아니라 진짜 네 눈으로 직접 나를 봐라. 너의 눈으로 나를 직접 봐라.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어지는 눈이 아니면 하나님을 실제로 보이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는 눈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보는 그 영적인 은혜로 하늘의 아들을 낳아라. 나의 아들들을 낳아라. 그래서 직접 보는 신앙으로 탈바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 찬양을 하지만 이 찬양을 해도 사람마다 키가 다 다르잖아요. 저음으로 부르시는 분, 고음으로 부르시는 분, 적당한 상태에서 부르시는 분. 저음으로 부르신 분에게요, 고음 키를 놓고 부르라고 해봐요. 못 불러요. 저도 그랬잖아요. 부를 수가 없더라고. 어? 고음 키를 놓고 부르신 분한테 딱 저음 넣어놓고 부르라고 해봐요. 안 돼.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도, 이것만이 능력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십자가에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나오지. 그런데 왜 십자가만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능력이라고 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 많이 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그런데 이제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어. 사천체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갖고 있습니까? 그 주옥같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서 뭐만 능력이라고요? 오직 십자가만 능력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보자. 우리 갈라디아서 16장 말씀도 갈라디아서 6장 말씀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제가 조금 세다고 그랬죠? 요새도 제가 한마디 할게요.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볼 때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 아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자체요. 한번 봅시다.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 하셨다. 이 말씀까지는 아주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뭐라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 그러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 때문에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응? 또한 내가 세상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이거든요. 현대성이 이제 풀어놓고 보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디 세상이 바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주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 세상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이거는 바울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바울이 가진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울이 세상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게요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 세상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언제 바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 말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죠. 누구 때문에 창조했습니까?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창조했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 때문에 창조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고 그 창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그 은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각자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분명히 말씀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다스려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경륜에서 보면은 나는 지옥 가고 내 자신은 지옥 가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주님 바울이나 모세와 같이 주님 나는 생명책에서 빼버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과 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경륜에서는요, 모든 사람 구원받고 나 혼자 지옥 가기를 하나님 원해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든 마음을 지은 것은요, 구원의 경륜에서 보면 나 한 사람, 우리 각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마음을 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것은, 다시 말합니다,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자신을 구원시키려고요? 그러면 이 모든 만물 속에 누구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세상이 십자가를 못 박았다는 얘기. 그리고 내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 그러면 이때는 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그럼 이 세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 세상, 자, 나무, 풀이나 짐승은 그렇다 칩시다. 이 세상은 쉽게 말해서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수많은 영혼들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으면요, 내가 체험한 십자가는요, 어떤 것이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진짜 자랑거리는요, 하나님의 것만 자랑거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전부 다 써버릴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랑한 거리가 십자가만 있다고 그래. 자기 안에 신령 하늘의 말씀, 하늘을 얻을 수 있는 말씀, 하나님께 인도될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소도 없는 말씀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이것이 자랑 거리다, 이것만이 능력이다, 이 말씀만 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 거리고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오늘날 제가 볼 때는요, 전부 다 이 말씀 안에 영광스러운 말씀, 영광에 이끌리는 말씀, 영광에 갈 수 있는 말씀,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이 말씀, 이 말씀만 좋기 때문에요, 하나님 은혜 쓰기 못해요. 제가 마신 이 부하치 생명수가 유입되지 않고는 그 생명은 존재가 안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 육신, 자기 몸을 깨트리지 않으면, 예? 깨트리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그 밀의 영광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 이 복음 안에서 완성된 말씀의 세계, 영광의 말씀 세계만 다 가려고 해. 여러분, 내가 깨트려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경륜이 나와야 되는데 나를 깨트리지 않아. 나를 깨트리는 장소가요,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이 십자가를 안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광에 동참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가려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님을 만나러 안 가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다 만나러 가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는 그 주님을 다 만나러 가지 십자가에서 기다리는 주님을 안 만나러 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8장 이전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사도인 나 바울을 너희들에게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미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 주고 이런 거 하게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려게 하신 것이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바울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기도 하죠. 예배석교에서도 목회하면서도 선수 장막을 져가지고 일하면서 해요. 응? 최소한으로 최소한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은혜를 가지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륜을 우리가 흐트러뜨거나 애호시켜서는 안 됩니다. 앵무새같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앵무새같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 있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은혜가 왜 있는지 과연 나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얼만큼 깨닫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십자가 은혜를 다르게 깨닫고 있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나는 얼마나 청중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은혜와 나의 은혜는 무슨 차이일까 얼마나 생각해보는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다를 것 같습니까?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다 아는 것 주님의 사랑을 다 알아야 십자가를 다 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나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확증을 시킨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믿음도 어떻게 믿을 거냐? 어떻게? 믿음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 각자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분은 아름다운 모습. 근데 또 저분은 조금 거시기야. 거시기라고 하는 표정 말입니다. 나도 조금 거시기야. 그럼 우리 자신 새겨봐야 되거든요. 왜? 믿음은 한 가지인데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주님은 오직 한 분인데 하나님은 유일신 오직 한 분인데 왜 똑같은 분을 놓고 그분을 바라보는데 왜 내 자신과 저쪽 분과 저쪽 분은 다르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의문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그가 가진 말씀의 세계를 좀 삐딱하게 보고 이런 차원으로 의심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은혜를 입었으면 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가 아주보다 은혜세가 있으면 그것이 뭘까? 또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이
이번 은혜 세계를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설명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우리는 거룩한 의무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고 쭉 말씀을 드린다 해서 아멘! 옳다고 생각되면 아멘 했잖아요, 성도들이. 그럼 우리 성도님들 아멘! 여러분, 아멘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의문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의문이라고만 하지 않고 아니라 거룩한 의문이라고 제 나라대로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얘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3장인가요? 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들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아멘.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이 주신 새 계명이 그전에 붙어 있던 것이 아니라 새로 어떻게 툭 튀어나오는 거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새 계명이 옛날부터 온 내 계명이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주님의 제자가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을 안 사랑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 사랑합니까? 다 사랑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하되 예수 믿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사랑을 해, 이웃을 사랑을 해, 서로 사랑을 해.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어떠한 사랑을 하느냐.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한번 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7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을 실험하려고.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고 막 여러 말을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메시아로 온 분이 맞나 안 맞나 실험하려고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 10장,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은 나한테 질문하는 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이 있지?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그것을 나한테 질문하는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그래요. 저는요 내 마음을 다하며 너의 목숨을 다하며 너의 온 힘을 다하고 너의 모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저는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세요. 율법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에 쓰여 있던가요? 안 쓰여 있던가요? 이 말로는 안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613가지 모든 율법 그리고 10가지 십계명 이 전체를 볼 때 예?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아멘. 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뭐만 하면 돼? 새 계명같이 서로 사랑만 하면 돼.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도 이 율법자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복음을 알고 있어요. 신약의 복음이 주님 사랑 아닙니까?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알고 있는데 주님을 알아봐야 되더라고요. 예. 바로 이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는데 얼마만큼 머리로 알아가지고 가슴에서 녹아져서 실제 그 말씀에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의 사랑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흐르고 있는데 그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증명된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그래서 완성된 말씀으로 우리는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다 유대인은 다 되어 있고 말씀으로는 다 아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면요 저는 이 말씀 드립니다. 모두가 이 말씀 아래서 새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 빛의 아들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빛의 아들들은요 주님이 도덕장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빛의 아들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다면 빛의 아들들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 있다면 믿는 자들의 인마들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고 있다 하면 이 말씀의 세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가 됐든 뭐가 됐든 바벨탑이 됐든 뭐가 됐든 홍수 심판이 됐든 뭐가 됐든 가인 얘기 아람 얘기가 됐든 뭐가 됐든요 전부 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잘 알잖아요. 하와가 무슨 고통을 선물로 받아요? 엊그저께도 제가 저기 저 TV 방송 보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회사의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것 같지. 보세요. 성경에 회사의 고통이라고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성경은 임신하는 고통, 임찬 고통,
이 고통을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회사의 고통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얻는데요 얼마나 큰 고통이 따라야 되는지 누구와 같이? 욥과 같이. 그 잉태하는 고통, 임신의 고통을 성경은 말씀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2000년 지나 지금도 회사의 고통이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좀 특이한 말 한다고 해서 가물하지만 마시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주님의 진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것을 그걸 절절히 느낀다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더라 한 것과 똑같이 내가 주님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만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되고 복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되고 복종되는 자만 하나님 은혜 안에 입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방법은 알아요. 그 방법을 가르쳐드려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선한 일을 하려고 발버둥치고 진정한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 것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내가 볼 때 어려운 사람이 있어. 이 어려운 사람인데, 내가 좀 주머니에 조금 뭐가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겠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해서 도와주는 거 맞습니다. 이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 지금 이 고난을 방지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행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모습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도와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럴 때는요,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고난 가운데 지금 깨달음의 세계를 가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가 좀 많이 있다고 듬뿍 주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 하나님께 응답하시는데 이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서 설령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만약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있게 한 뜻이 그분에게 있다면 제가 도와준 것과는 상관없이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100% 순종하고 100% 복종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왜? 내 뜻으로는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육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의 소욕을 가진 내 의식의 세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를 버려야 되는 거야. 아멘. 내가 은혜 입은 세계를 내가 입는 은혜가 잘못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요 하나님께 좀 내가 제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굴 가진 나는요 100% 하나님께 못 쓴다니까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를 쫓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하다 보면은 부족불 나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해준다니까. 귀신을 쫓는 것도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내 뜻대로 해진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만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십자가만을 능력으로 여기는 것이 순종하는 방법이거든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방법이고요. 네. 새로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기준점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거리고 십자가만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네. 진정한 자랑거리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터뜨릴 수 있는 시기, 내 것을 부인해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경륜이 꺼내질 수 있도록 나의 육의 세계를 터뜨릴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를 모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